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실제로 어릴 때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지만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집 앞에 마트가 있어서 부모님이 마트에서 반찬 재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날 밤 거리는 매우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날따라 마트에 저랑 계산원밖에 없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결제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뭔가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동네 근처에는 마트가 여기 하나뿐이어서 늦은 밤까지도 사람이 어느 정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즈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뒤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색처럼 보이고 얼굴이 사람 같지 않은 귀신이 서 있었어요. 저를 또렷이 보면서 말이죠. 무서워서 저는 바로 집으로 뛰어왔지만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앞에서 말한 이야기는 그저 장난에 불과합니다. 어느 집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나요? 저도 무서우니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986년 6월 12일 한 남성은 현재 처음 보는 집에 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귀신을 물리치는 엑소시스트입니다. 근처 주민들의 제보로 알게 된 이 집은 화목한 가정이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며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귀신에 쓰인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남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엑소시스트이기 때문이죠. 오! 무섭다. 일단 열쇠를 획득했다. 원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TV는 뭐야? 오! 켜놔야겠다. 무서우니까. 뭐야, 동전? 남의 집에서 돈을 훔치다니. 짭짤하군. 뭐야, 장롱 속에도 동전이 있잖아. 라이터인가? 오! 라이터! 잘됐다. 무서웠었는데. 불을 켜볼까? 오! 문은 왜 안 열리지? 아, 이런. 뒤에 잠겨져 있군. 밖으로 나가자. 이 방에서 얻을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 난 무서우니까 불을 다 켜야지. 이 집은 왜 불을 다 끼고 사는 거야? 이제야 밝네. 이거는 라디오인가? 고장났군. 위로 올라가보자. 무섭다. 한밤중에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무섭군. 라이터? 좋았어. 라이터 또 획득했다. 여기는 화장실이잖아. 와, 욕조 엄청 커. 부럽다. 우리 집에도 이런 욕조가 있었으면. 아차,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조사를 해야지. 오, 애기가 있는 방이구나. 레고가 있는 거 보니까. 불 닫자. 불을 켜고. 여기에 무슨 일기장이 있는데 읽어볼까? 요 전날 아침에 잭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다락방에서 뭔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다고?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리다니. 귀신의 씨인 게 분명해.
이쪽에도 방이 있잖아. 들어가 볼까?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일단 불은 다 켜고 다녀야지. 전기세 엄청 나오겠네. 그림들이 다 괴상하고 무섭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열쇠를 획득했다. 와. 너무 무서워서 조심조심 다녀야지. 2층에는 여기가 마지막 방인데? 휠체어?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야? 뭐였지? 일단 편지를 읽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 경찰들 때문에 잠에서 깼다. 존슨 가족의 살인사건에 대해 도로시를 신문 중이라고 한다. 여기는 아이방이라서 그런지 그냥 평화로운 그림뿐이네. 휴, 이제 2층에 볼 건 없다. 1층으로 가자. 일단 지하로 가볼까? 집이 엄청 넓네. 뭐야, 이거 정비실인가? 악기야, 물러 가라.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 뭐야, 여기. 여기가 다락방인가? 아까 로벅스로 산 이 라이트를 켜야겠어. 좋아, 잘 보이는군. 여기도 잠겨져 있잖아.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괴상망측한 그림들이 엄청 많네. 열쇠가 여기 있었네? 와. 열렸다. 여기도 일기장이 있어. 도로시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그녀는 더 이상 나나 아이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메리는 그녀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고, 도로시는 단지 그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도로시라는 사람이 치매를 걸렸고, 아기 아이랑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고, 메리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방금 뭐였어 진짜. 열쇠를 또 획득했어. 열렸다. 여기도 지하로 내려가네? 오! 불켜. 뭐야? 아무도 없네? 깜짝이야. 열렸다. 열쇠가 필요한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발전기! 좋았어, 발전기! 또 열렸다. 아까 자동차 정비하는 곳이구나. 근데 여기는 안 열렸었는데? 뭐야, 아까 안 열렸는데 왜 이제 열려? 집이 다 연결돼 있네. 뭐야? 사라졌어. 문이 닫히고 그래. 문 열어. 와. 아이 방으로 다시 왔다. 스테이시 방에 들어가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라고는 하는데.
뭐지? 여기 있는 블록을 여기다 옮기라는 건가? 어, 된다. 블록을 여기다 옮기라는 거였어. 아, 퍼즐을 찾아야 돼. 여기 있다. 이번엔 이쪽. 좋았어. 나머지 퍼즐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L. 좋아, 마지막 퍼즐이 어디 있을까? T. 마지막 단서 T. T가 어디 있지? 여기에 숨겨놨나? 어, 숨겨놨다. 마지막 단서 T. 뭐야 이게? 귀신 그림이 사라졌어. 뭐야 이거 어떡해? 귀신이여 물러가라. 귀신이여 물러가라. 빨리 여기서 나가야지. 어? 뭐야? 화살표가 여기를 밀라고 하는데? 오! 비밀의 방이 생겼어. 뭐지?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었잖아. 젠장, 영어 공부를 해놓을 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뭐야? 잠깐 무슨 소리였지?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물러거라. 열쇠를 남기고 사라졌어. 열렸다. 그림들. 어, 이번에 좀 평범한 그림들인데? 1번? 무슨 소리야? 아, 알겠다. 1번에 그림들을 넣으라는 거지? 아, 이렇게 누르니까 되네. 됐다. 1번은 맞췄고, 2번. 이쪽으로 가야 알수 있겠지? 그림이 어디, 또! 무서워.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열쇠가? 절로는 못 가겠다, 무서워서. 여기인가, 여기? 어, 좋아, 여기 열라고 줬구나. 진짜 어떡해, 너무 무서워. 나오지 마라. 진짜 나오지 마.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 그림. 아, 이걸 외워야 돼. 태양 지는 거? 구름? 그리고 여기 무슨 박쥐. 태양? 태양, 달, 박쥐. 그래, 태양, 달, 박쥐. 이렇게 오면 되겠다. 태양, 달,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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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지? 태양, 달, 박쥐. 왔어. 태양, 달, 박쥐. 열렸다, 열렸다. 열리는 소리 났어. 뭐야? 이서 있는 애는 누구지? 뭐야? 오!
공격한다. 오, 순간 이동했어. 갑자기 나타나서는. 오, 이거 뭐야? 와, 그냥 어딜 가도 귀신이 나타나는구나. 어? 이게 뭐지? 어? 비밀의 문. 좋았어. 귀신 오기 전에 빨리. 오! 오! 마지막 열쇠. 됐겠다. 빨리 나가자. 이제 열어야지. 애야? 아이야, 괜찮니? 태시? 죽어있어.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아니! 아이의 아빠는 칼에 찔려있잖아. 그 아이의 아빠도 죽어있다. 되겠어, 일단 귀신이 너무 강력해. 언젠가 이 비밀을 꼭 풀어주겠어. 그럼 안녕. Thank you.